서생의 문제의식, 상인적 현실 감각.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배들에게 입버릇처럼 썼다는 말입니다.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현실 경제도 잘 보라는 말이었죠. IMF보다 센 코로나가 닥친 상황.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을 꺼냈습니다. 100년의 설계, 160조 원 투자, 190만 개 일자리, 대전환. 좋은 계획들이지만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없습니다. 오늘 아침에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액수는 130원이었습니다. 이 130원을 두고 우리 노동계와 경영계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. 이 대통령은 2년 전 이런 사과를 했었죠.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어려워졌습니다.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. 당장 130원이 아쉽고 이 최저임금 만 원은 요원한데 이 190만 개 일자리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